The brave soldier had already numbered nearly a quite his 60 years and 10. 이 용감한 군인은 이미 number 하면 동사로 써가지고 뭐뭐의 수에 이르다입니다. 거의 또는 완전히. 목적어는 his 60 years and 10입니다. score 하면 20이고요. 3 하면 3이죠. 3 곱하기 20 하면 60이고요. 거기에 열을 더하면 70입니다. 아니 그냥 70 하면 되지 이렇게 복잡하게 쓰나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나의 그러니까 70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성경의 싸움에 보면은 이거는 수명,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 전체 수명을 이제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딱 나이라고 보기보다는 죽을 때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을 때를 넘겼거나 아니면 거의 그쯤에 지금 수명대로 다 이제 산 건 거죠. 이렇게 요 대목을 보면은 지금 앞에 나온 인스펙터 있잖아요. 그 먹는 거 잘 먹는 그 양반이 정정한데 80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왜 세관에서 가장 나이 드신 분 찾으면은 세관가라는 얘기 나왔었잖아요. Oldest inhabitant. 그때 그 맥락에서 가리키는 것은 지금 여기 말한 이 콜렉터란 말이에요. 근데 콜렉터는 지금 70살이라고 못 박아 놓으면은 잘 안 맞으니까 두 가지 뭐 그냥 해석의 여지를 둔다면요. 앞에 나온 그 동네가 가지고 oldest inhabitant 가장 나이 드신 이 주민이 어디 계시죠? 그러면 세관이요? 일제히? 그럴 때 그 old inhabitant를 딱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 만나려면 해서 이렇게 전체 그렇게 보든지 아니면은 가장 나이 많은 사람 딱 보니 알겠다 그거를 이제 콜렉터로 보고 이 콜렉터가 지금 여기 7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말 그대로 딱 70이기보다는 그냥 거의 이제 수명을 다한 그런 걸로 뭐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거의 지금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굉장히 쇠약해 있는 상태죠. was pursuing the remainder of his earthly might. pursue 하면 뭐 추구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거 지금 계속 해 나간다 이런 말입니다. the remainder 하면 남은 부분입니다. his earthly might. 이 지상에서의 행진에 남은 것. 지금 내리막길이라고 했으니까요. 만년이고.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인생을 march 하는 걸로 보고 있는 거죠. 행진의 마지막 남은 부분을 지금 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가부터 몸이 아니에요. burdened with 짐지고 있어요. infirmities 질병을 지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질병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which even the martial music. martial music 하면 이게 martial 하면 군대의 전투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군대 음악 뭐 시끄럽잖아요. 두들겨야지 이제 정신이 나니까 of his own spirit stirring recollections. 그의 그 자신의 정신을 뒤흔드는 stir하는 뒤흔드는 회상을 불러일으키는 행군 음악도 그도 little 거의 할 수가 할 게 없어요. 뭐 하는 데에 towards lightning. lighten 하면은 밝게 하다도 되지만 가볍게 하다도 되는데요. 여기선 지금 짐이라고 그랬으니까 가볍게 해주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자신의 정신을 뒤흔드는 회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군 음악조차도 군대 음악조차도 가볍게 해주는 데에 거의 기여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의 무게를 진 채 지상에서 행군의 마지막 남은 부분을 계속 해나가고 있었다. The step was paused now. 발걸음이 지금 거의 마비예요. 지금은 이제 마비가 되었어요. 발걸음을 꾸며주고 있죠. That had been foremost in the charge. charge에도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뜻이 있는데 지금 군대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돌격, 진격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foremost 하면은 맨 앞에란 말이죠. 그러니까 돌격, 예전 전투할 때 돌격할 때는 선두에 섰었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네, 지금 이제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훌륭한 군인이었다는 인상을 이제 계속 전해주고는 있죠. It was only to be the assistance of a servant. 그것은 단지 only with 이거를 통해서였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that 부분입니다. 강조 구문이죠. 하인의 도움을 통해서 또 and by leaning his hand heavily on the iron balustrade. 철 난간 내 손을 힘겹게 heavily 긴 lean
기대고서야 바이니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하인의 도움을 통해서만 그리고 손을 철 계단에 힘겹게 기대고서만 He could slowly and painfully ascend the customer steps. 세관의 계단을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with a toilsome progress across the floor. 복도를 지나가는 것도 이제 힘겹죠? progress 나아가니까 progress 한 거고요. toilsome이니까 힘겹게 고통스럽게 이런 말이죠. 복도를 고생스럽게 나아가서는 attain His customary chair beside the fireplace. Customary chair는 습관적인 의자인데 이거 뭐 늘 앉는 의자가 되겠죠. 자신이 늘 앉는 의자에 근데 난로 옆이에요. 예, 어렵사리 도달했습니다. Attain 하면은 뭐를 힘겹게 얻을 때인지 attain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강조구문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편의상 이제 앞에서부터 했습니다. 이걸 이러고서야 그는 이럴 수 있었다인데 그 대 이하에 이럴 수 있었다 부분을 보면은 ascend and atta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딸린 식구들이고요. 구조를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There he used to sit. 그 늘 앉는 의자에 앉아 있고는 했습니다. 뭐 하면서 그랬냐면 gazing, 응시하면서 with a somewhat dim serenity of aspect. 약간 어둑한 침침한 serenity, 평온, aspect, 모습. 약간 침침한 평온의 모습으로. 지금 dim 하면은, 아유, 눈도 침침하고, 뭐, 이것저것 귀도 침침하고, 그런 맥락입니다. 평온하기는 하지만 뭔가 crystal clear, 뭔가 밝고, 이런 게 이제 아닌 건 거죠. 네, 그런 모습으로 바라봐요. At the figures, 형상들을. 똑똑히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그냥 사람들의 형상, figures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They came and went, 오고 가는 그런 사람의 형상들을 응시했습니다. 오고 가는데 주변에 이제 소리들이 나죠. Amid the rustle of papers. rustle 하면 부시럭부시럭 하는 소리가 rustle이고요. 종이, 서류 같은 게뭐 부스럭되겠죠. 일들을 하니까. 그리고 the administering of oath. administer oath 하면은 선서를 진행하다 이런 말이고요. 네, 선서의 집행이 되겠죠. the discussion of business. 업무 토론. and the casual talk of office. 사무실에서 하는 casual talk. casual talk 하면 뭐 가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평상적인 가벼운 이야기. small talk이라고 이제 할 수도 있겠죠. 사무실에서 벌어지는 평상적인 가벼운 이야기들. 그런 소리들이 들리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오고 가고 그 형상들을 응시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all which sounds and circumstances 이 소리들 그리고 상황이 seemed but 이렇게 보였습니다. 단지 indistinctly 희미하게 또렷하지 않은 거죠. distinct 하면 또렷한인데 indistinctly 희미하게 to impress his senses. impress는 말씀드렸듯이 뭐를 누르다 이런 말이죠. 영향을 미치다. 그의 감각엔 단지 희미하게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감각은 지금 뭐 보는 거 아주 눈도 침침하고 들리는 것도 좀 이제 흐릿하고 그런 건 거죠. And hardly to make their way into his inner sphere of contemplation. Make one's way into 하면은 뭐 나아가다 이런 말인데요. 대어에서 그 대어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온 그 소리들과 상황들입니다. 그 소리들과 상황들이 그의 내적인 사색의 영역으로까지는 거의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밖에서 이제 소리가 나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럼 소리는 귀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겠죠. 들어가면은 머릿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잘안 들어가는 거예요. 또 상황들이 눈이나 아니면 이제 생각을 통해서 안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보는 건데 잘못 들어가요. 그냥 바깥에서 오리오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건 거죠.